저는 이로토끼 프로젝트 글을 쓰고 있는 림씨라고 하고요. 오늘 읽어드릴 글은 책임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. 들어주세요. 책임감이라는 게 그렇더라. 아파도 아프다고 할수 없고, 외면할 수 없으며, 책임감이 쌓여갈수록 진짜 자신을 숨겨야 하더라. 물론 책임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무게로 인해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않기를. 이로토끼 프로젝트. 이거 되게 그래도 옛날에 쓴 글이라고 약간 좀 어색하네요. 이게 3월 달 정도에 썼던 글인데,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 아는 친한 동생이 약간 일 같은 거 네, 일을 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은 야, 그때는 좀 쉬어도 돼 이러고 하는데, 그래서 막 책임감이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막 허리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계속 막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은 약간 저런 게 있구나. 힘들어도 저렇게 결국엔 약간 허리에 무리까지 왔었거든요, 그 친구가. 근데 뭐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. 저도 옆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, 제가 쉬면 뭐 다른 분들이 힘들잖아요.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책임감은 진짜 뭐 물론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분명히 막 책임감 없이 막다막안할 거야 이러는 것보단 좋다고는 생각하는데, 네, 저도 회사 같이 다니던 팀장님이 허리 망가질 때까지 일하다가 퇴사하셔서, 아 진짜요? 그러니까요, 이게 뭐 어떤 일이라든 앉아서 일을 해도 허리가 안 좋아지잖아요. 서서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지만. 네, 안녕하세요.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,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럼 그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, 네, 아무래도 외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. 쉽지 않은 것 같아요, 책임감. 네, 오늘 책임감이란 주제의 글을 읽어드렸고요. 옛날 글이어서 좀 되게 어색한 이야기를 했네요. 두 분에게만 얘기하는 거지만, 네, 저 전시합니다. 네, 7월 21일에 설치하고 22일부터 31일까지 하는데, 장소는 촌호 쪽이라서 좀멀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두분다 망원 쪽에 있는데, 네, 저도 좀먼 여행을 가야 되긴 한데, 그냥 좀 말씀드리면, 이때쯤에 영화제 같은 걸 하나 하거든요. 한 달도 안 남았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좀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갑니다, 갑니다. 어서 오세요. 영화제는 꽤 길게 하는데, 제 전시만 이제 27월 22일부터 31일까지 하거든요. 이제 뭔가 좀더 정확해지면 인스타그램에도 등록을 해놓긴 할 거예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? 진짜 그래도 들려주셔서 항상 감사해요. 네, 끼요. 전 아무 때나 갈래요. 림시 있을 때 아무 데나 오세요. 네. 지금 저 유얼 플래닛이라는 분이 망원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, 같이 저기에 엄청 최근에 우유 푸딩이 나왔더라고요. 엄청 맛있어 보이는 게 나왔는데 같이 가요. 두분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, 지금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위로토끼 글을 읽어드렸고, 네, 제 프로필에 가시면 제 블로그로 링크가 되거든요. 네, 그쪽으로 가셔서 위로토끼 글을 제가 정리해서 업로드하기도 해요. 그래서 그걸 보시거나, 제 이제 이번에 제가 그림을
이 친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도 블로그에 조금 올리고 있어서 조금씩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요 같이 히히 오세요. 네.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방송하기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릴게요. 근데 너무 급하게 제가 한 3시간 전에 방송합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, 그래도 제가 보통은 방송은 11시에 하고 하루에 한 번, 이틀에 한 번씩 하니까, 네, 한 11시쯤 얘가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굿밤. 잘 자요. 네, 좋은 밤 되세요.